찍어 맛있네. 어떻게 해서 오늘은 김치가 맛있냐? 김치 맛있어요, 여기. 어머, 꼬리 또 있어. 많이 넣었네, 꼬리를. 난 아까 두 개나 먹었으니까. 실증나? 그럼 도가니 먹어. 도가니도 많이 넣었네. 가격이 1,000원 오른 대신에 다른 걸 많이 넣었네, 더. 많이는 이유가 있네.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우리나라가 뭐든지 1,000원 이상 됐어요. 음식값도 마찬가지고. 엉치 아플 때는 이거 도가니 이거 먹어야 돼. 아. 아,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거요. 네, 저기, 네, 다마가 왔다 갔다. 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여기 너무. 아,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 나 지금 유튜브 찍은 중에. 유튜브 10년. 아, 요즘에 달러가 오르니까 유튜브에 더 찍어서 달러를 더 벌어야겠다. 이런. 아예 사장님 안 나와요. 목소리만 이제. 목소리도 안 나와요. 내가 이게 마이크에서. 제가 유튜브 요즘에 왜 열심히 하냐면 국위 선양이에요, 이거. 달러를 끌어들이려고. 아, 38만 명. 아니, 그럼, 서장훈 유튜브, 그 채널에, 그 영상이. 아유. 아니, 그러니까 사장님도 유튜브를 찍으세요. 그, 왜냐면 달러가 들어오니까. 아니야, 아니야. 우리 엄마 뭐 달라진 거 없어요? 어? 왜? 엄마 이거 했어요. 이거 누가 했냐면 그 저기 고재상이라고 전국 전문의 시험에서 수석한 의사가 한 거예요. 연세대 그 세브란스 언제 했냐면 7월 21일 날. 그러니까 이게 잘하는 사람한테 해서 그렇죠 뭐. 사장님도 가서 하세요 이거. 저번에 사장님 좋은데 못 갔대. 왜냐면 이게 자꾸 덮이니까. 사장님 눈을 보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났거든요. 경상도시죠. 아, 저기 아버니가 김해 분이시거든요. 어.
아니에요. 건씨, 건씨. 정, 우리 외할머니 정씨. 아유, 사장님도 일찍 출근하시네. 예, 네, 엄청 일찍 오시네. 아래 와서 준비해가지고, 갖다 놓고 아침에. 어, 그거 끓여주려고 했더니 엄마가 아니라고 일로 가서 이거 먹어야 된다고. 감사합니다. 예, 예. 아유, 사장님은 참 잘생기셨어. 느끼는 거지만 그 사장님들은 얼굴이 좀 반듯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바지 사장을 세워도 그럴듯한 사람을 세우는 거야. 우리나라가 여기 다막 나오는 거 보니까 학용품, 문구점에 장난감 매출이 줄어 아예 일어나 사는 사람이 아예 없대. 나 미국에 있을 때 이 사우곰탕이 너무 먹고 싶어서 마트에 갔다. 공급용으로 얼마 안 돼. 진짜 싸더라고. 10불도 안 됐던 것 같은데 그거를 우리니까 이따만 통에 가득 나오는 거야. 한 달을 먹어도 그게 줄어들지를 않더라고. 아침에는 그걸로 밥 말아먹고 살았어. 세상에 비둘기 비둘기 떼가 500마리나 되는 비둘기 떼가 어떤 나라의 왕국에 임금이 사는데 임금의 정원에 내려앉은 거야. 거기 이제 먹을 게 많고 하니까 네. 어느 날 문득 그 임금이 그걸 보고 벗을 놓으라고 해서 금을 준비 그렇게 해서 그걸 포획해서 잡으려고. 그래서 어느 날 그 또 500마리 되는 비둘기 떼가 그 임금의 정원에서 어? 왕의 정원에서 있는데 갑자기 그물이 쳐져가지고 그게 다 포획이 됐어. 알았어요.
근데 그 맨날 사료를 주니까 응? 왕이 저 비둘기 살찌우라고 살찌면 잡아먹겠다고 사료를 맨날 갖다 주니까 이제 다 비둘기들이 뚱뚱해져가지고 더 이상 나를 수 없는 지경까지 됐는데 그때 이제 비둘기 왕이 여러분 저 사료를 먹으면 안 된다. 우리는 어떻게든 여기를 빠져나갈 수 있으니 저 사료를 먹지 말라고. 근데 반은 사료를 먹고 반은 사료를 안 먹었는데 나중에는 모두 다 안 먹게 되고 비둘기가 다시 살이 빠졌어요. 안 먹으니까. 근데 이제 그 중에 왕이 비둘기 왕이 날카로운 부리로 조금 조금씩 갈근 거예요. 그 금은 그 이렇게 나무로 만들어진 그 비둘기 집에 그 저기 그 조그만 구멍에 조금 넓힐 수 있게끔 부리로 해가지고 가른 다음에 물 숟가락 그래서 그 날씬한 비둘기들이 그 구멍으로 500마리가 한꺼번에 다 도망을 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부처님 석가모니의 전전생의 비둘기였었대.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집 목욕탕에 비둘기가 한 15마리가 그냥 괴롭혀요. 우리 엄마는 나보다 잘해 유튜브로 꼬리를 세 개나 줬어.
진짜 미국에 있을 때 이거 질리게 먹었다네. 내가 그거 내가 해서 딸이 좀 하는 거예요. 눈이 때문에 없는 거예요. 이거 여기는 이 돌솥밥에서 오는 그 스멜 이게 너무 뭐랄까 누룽지의 그 아주 고소함이 묻어있는 밥이에요. 아휴. 아, 여기 한우 사골만 사용한대잖아. 응. 포장용 테이크, 저기, 사골 육수가 5,000원이야. 이러고 봐요, 먹어야 되는데. 잊어버려. 연골. 엄마 연골 먹어야지 엉치 안 아프지. 약이야. 왜 물렁물렁거려? 얘다 그런 걸 이용해. 아, 저거 죽기도 힘들겠어. 은행. 엄마가 이거 찍으려면 이것만 얘기하래. 끓은겨. 네. 그렇게 할게요. 세상에 소 한 마리를 다 먹었어. 이 김치도 맛있어요. 끌려. 끌려. 뭐가? 아, 저거는 아니야. 아유, 지속적으로 그냥
경기는 침체되고 누가 하든 침체되고. 짠. 이거 안 먹어 이거? 꼬리? 야, 저 은행 떨어지는 거 봐. 은행 나무 엄청 크네. 야, 저 은행 나무 아파트로 따지면 한 3층, 3층 정도 되겠는데? 3층, 4층? 어우, 여기 은행이 바람 확 부니까 뚜루룩 떨어지네. 이게 내 돈 주고 내가 사 먹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안 하는 거야 이런 거는. 아니야, 이걸로 줄게. 아니야. 내가 여기 물이 있으니까, 물이 이걸로 먹어봐. 못 먹겠어, 오늘은. 집에서도 엄마가 이거 먹고, 여기 찬물 좀 타야겠다, 뜨거우니까. 내가 이거 숭늉만 먹거든요. 잘라줄까? 그러면은 참 예의가 발라. 동방 예의지국에 사람 진짜 국민이다. 국민처럼 예의를 지키는 것 같아. 소 한 마리 공장의 예의. 왜 예의? 이 집에 오면 좋은 점이 사골의 그 어떤 느끼함이 이 숭늉이 또 잡아준다는 거. 김치도 그렇고. 잘 먹었습니다라고 하래요, 우리 엄마가. 아유, 진짜 잘 먹었지, 막. 잘 먹었습니다. 또 만나요. 이 집은 여기 정원이라고 하긴 그렇고, 운동하기에 참 좋은 그 마당이 있어요, 뒷마당에. 후원이 있어가지고. 닭도 있고, 뭐, 가을 배추도 심어져 있고,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조금씩. 밤나무도 있고, 은행나무도 있고. 그래서 이제 밥 먹고 조금,
거닐다 가기가 참 좋은 곳이라고 해야 되나? 엄마는 그런 걸 좋아해요. 이따가 닭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안녕. 가야 돼?